소녀로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소녀로 팀장님은 오늘 충분히 쉰 것 같은데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충분히 쉬었고 조정받았고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졌다가 다시 우리가 그런 종목이나 업종들을 살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례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업종을 골라주신 것 같은데 자, 뒤에 뭐 힌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소녀로 팀장님 어떤 업종 섹터를 고르신 겁니까? 네, 앵커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내년에 세 번 정도의 기준금 인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꾸준하게 성장주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로봇 관련 섹터들도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AI 소프트웨어나 뭐 CXL, HBM 살짝 밀리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약 3거래일 이상 쉬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맥점을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맥점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 모멘텀,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였기 때문에 뭐 의료기기도 매매 마무리했고 뭐 의료 AI도 매도 마무리했고 뭐 반도체 2차전지 이제 매도 다한 상황에서 다음 후속 섹터로 무엇을 살까라고 고민하신 분이라 한다면 로봇 섹터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ES 2024 관련해서는 뉴스가 너무 많죠. 네. 재계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는 내용, 뭐 전장, 뭐 반도체, 뭐 자율주행, 뭐 건설기계, 그 다음에 뭐 드론 관련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로봇의 한 곳으로 좀 모인다. 그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에게 가장 훈풍을 준 것은 이제 대동과 포스코의 공급 계약이 아닐까. 그렇죠.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정부 정책도 발언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17일에 인공지능형 로봇법이 있었는데 드론과 로봇이 택배를 배송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제 관련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 발언에 따른 지원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정말 수혜주는 뭐 엔젤 관련 주가 아니고 로봇이다. 저도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 정책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구수가 점점 더 준다라고 하면 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산업용 로봇, 지금 협동용 로봇 단계지만 나중에는 인공지능 로봇까지도 충분히 좀 노동력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위치 괜찮고 뉴스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아래 맥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략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살펴볼 타이밍이 다시 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정책,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년 초에 또 CES에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로봇 관련주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대장급 종목 하나랑 성장주 위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뜨고 나서 로봇 섹터의 상승 추이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 주에는 네. 추가적인 후속주를 소개를 드리고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석 달 되신 분도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실 거예요. 네.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이고 협동 로봇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사실 이들이 어떤 카이스트 휴머로이드 연구센터에서 나온 연구원들이 창업했다는 사실보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라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콜옵션 행사하면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썼지만 삼성 로보틱스가 아니냐 그런 뷰가 있고 맞다라고 네. 판단됩니다. 일단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입니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매년 22%가량 성장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년 매출액이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공급 계약이 또 있었습니다. 푸드테크 기업인 엔노카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의 인증 NSF 인증 협동 로봇 RB5라는 모델을 102대 공급 계약을 하면서 사실 매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5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간 매출 기준에서 15%인데
한창 성장 섹터가 실적을 증명될 수 있다.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될 수 있는 영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증권사 리포트도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AI 제조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된다. 로봇이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에다 인공지능을 접목을 할 건데 그와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집중해야 된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음봉 나온 다음에 오늘 양봉 나왔는데 수급 도형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딱 수급이랑 차트랑 동일하죠. 양봉 나올 때 외국인과 기관에 수매수 들어왔고 기간 조정 볼 때 외국인과 매도세가 나온 다음에 오늘 맥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뉴로메카라는 종목입니다. 뉴로메카요. 네, 협동로봇 및 제조 및 연구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들의 주력 종목인 인디세븐이 F&B, 푸드 앤 비버리지죠. 이 음식료품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네. 라바트 치킨, 교촌 치킨, 고피자 등 다양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역시도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SK 네트워크 서비스와 로봇 총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로봇을 만들고 SK 네트워크가 유통업을 담당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뉴로메카 역시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고요. F&B 사업부 관련 매출 성장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주요 부품을 내재화하면서 이제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원가를 줄이는 가운데 이 원가를 줄인 부품이 큐렉소, 이제 의료 장비 관련해서 성장하고 있는 큐렉소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큐렉소발 낙수효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위치 비슷하고요. 꾸준하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정성 관점으로 뉴로메카는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데 일간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 두 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쉰 것 같은데 로봇 관련 종목들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김덕호 대표님은 로봇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현대부벡스를 좀 살펴보고 현대부벡스. 있습니다. 뭐 사실 현대부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스마트 팩토리 쪽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로봇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냐 이족보행 로봇이냐 즉 우리가 조금 친근감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봤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테슬라봇이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 공정에 테슬라봇이 전부 드릴 들고 못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그만큼 양산의 효율적을 위해서 는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그 산업 협동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데 현대모벡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때부터 이제 물류 사업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타이어 미국 공장에도 마찬가지로 1,000억 원대 이제 스마트 물류를 수주를 한 바가 있는데 지난 2017년도에 이제 공장을 준공할 당시에도 앞서 소개됐던 그 전신인 현대 엘리베이터 물류 사업부에서 이제 착공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뭐 EMS라든가 이제 AGV라든가 이런 무인 이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게 된 거는 한국 타이어가 최근 이제 북미 시장을 이제 공략을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공장을 좀 증설한 게 확정이 됐고요. 여기 이 확장이 이제 이루어지고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의 한국 타이어 시스템 좀 잘 알고 있던 현대무벡스가 이런 실적을 좀 고스란히 네. 받았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사실 로봇 섹터가 워낙 강세가 가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무뎌진 감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로봇과 함께 좀 보실 때는 그래도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다. 물류 자동화는 꼭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무벡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봇주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기존의 사업과 더불어서 로봇과 엮이는 기업들이 자꾸 눈에 띄죠. LIG 넥스원도 그렇고 오늘 대동도 그렇고 현대 무벡스도 그런 결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